안녕하세요, 꽃잔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태블릿인 OCS 9의 오코스모스 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바탕화면에 오코스모스 런처라는 바로가기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변경을 허용하시고요. 자, 이것이 오코스모스 런처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뮤직, 무비, 포토, 브라우저, 그다음 카메라 같은 기능을 바로 쓸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로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OCS 9 안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나 또는 따로 더 깔아놓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찾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눌러주면 이 안에 아이콘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뭐 그리기 같은 거 하시고 저장하시면 윈도우 안에 폴더에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설정해 놓은 아이콘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 아이폰처럼 똑같이 한 2초 정도간 꾹 눌러주면 흔들흔들하면서 삭제 버튼이 뜨거든요. 여기서 X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홈을 한번더 누르면 여기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에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에 모두 다 폴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콘에는 곰플레이어와 뭐 스티커 노트 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걸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 홈화면에서 OCS9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음악 플레이어도 되지만, 뭐, 무비 플레이어를 보시면, 누르고, 실행화면이 작게 뜨고요. OCS9 같은 경우에는 꽤 음량이 크고 깨끗하게 지원을 잘 해주니까, 볼만 하실 건데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더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X를 누르면 다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것을 활용하시고 나서 다시 윈도우로 돌아오고 싶으실 때는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윈도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OCS9 런처에, 오코스모스 런처에 이제 완전히 실행이 끝나지 않으면 이 안에 하단에 아이콘이 들어가 있기, 하단 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고 다시 윈도우로 편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